울주군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3일부터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융자 규모는 울산시 9군 중 최대인 200억 원으로 상반기에 150억 원, 하반기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하며 지원자로 선정되면 최대 6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금 2.5%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